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주 무거운 침묵에 사로잡힌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인가 무거운 분위기가 그 공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듯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무겁게 입을 열어 함께하는 제자들을 향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었던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그 작은 공간에서 주님은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시간을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로, 고별 설교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고별 설교의 끝부분이에요. 그렇게 더욱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한 염려와 제자들을 향한 연민으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량없는 사랑의 마음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십자가 순환당하시는 주님께서 앞으로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된 제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해야 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요.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을 환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바로 그 환난이 현실이기에 두려운 것이고 현실이기에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자, 환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환난은 자신 스스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해요. 지난주에 설교 주제는 성도가 기쁨을 잃는 이유 여섯 번째, 고난이었잖아요. 고난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 고난이 이제 통증이 되면 고통이거든요. 이 고통 역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고통 가운데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자의 기쁨을 잃게 될 그 일곱 번째 이유인 이 환난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에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이 환난 가운데서 아무리 믿음 좋은 신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죠. 또한 어찌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으로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는 신자에게도 환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의 귀천을 떠나 환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망연자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신이 아득해져 삶의 의욕을 잃게 되죠. 바로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망연자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환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은 가중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환란은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한계 상황 이상을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저 먼 이국 땅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의 참화 가운데 여전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환란이에요. 벌써 오래되었죠. 세월호라는 그러한 배에 갇혀 죽어갔던 생떼와 같은 우리의 아이들, 여전히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제주도를 배를 타고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배에서 탈출할 수 없었던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러한 대가를 치르리라 생각 못했죠. 그래요, 환란이에요. 또한 그 옛날 일제강점기 시골의 소녀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끌고 갔던 일본 제국주의는 소녀들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은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오욕의 세월을 보내고 지금까지 고통을 겪는 참으로 환난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세월을 아직도 그 정신대 할머니들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지금 이 시대는 헬조선이란 이름으로 대변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장들은 직장에서 서서히 밀려가며 환란을 경험하고 있죠. 면목 없는 헛웃음만 지으며 남겨진 가족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묻지마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야말로 잔인한 환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또 우리는 이번 주 자연의 재앙 가운데, 홍수라는 자연의 재앙 가운데, 또한 부도덕한 정치인들 때문에 반지하에 갇혀 죽어간 세 명의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교통사고, 또 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큰 질병 가운데서 좌절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의 파괴는 또 다른 환란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부부 중에 세 명, 세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경험하게 되죠. 또 그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대한민국 침몰하는 배처럼 모두가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란은 신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금 우리를 두렵게 했던 코로나19는 다시금 맹위를 떨쳐가고 있어요.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 가운데서 신자라 할지라도 기쁨을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마지막 유언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환란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떠난 빈자리는 환난으로 채워지리라는 주님의 예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마음속에 간직하는 작은 소원이 있다면, 인간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래도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결국 형통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 주님은 차분히 제자들을 앉혀놓고 자신의 마지막 그 설교의 대부분을 이 환난과 이 환난 속에 어떻게 다시금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주님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처한 신자의 형편을 주님은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될 길,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게 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한 단어를 처방하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어조로 말씀하시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서는 결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그 길은 결코 낭만적일 수 없는 길,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있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환난 가운데서 다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조심스럽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험악하게 신자들을 협박하고 겁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게 신자의 삶을 유린하고 삶을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거나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잊지 마십시오.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중요한 때에, 마지막 설교의 때에 이 환난에 대해 말씀할 수밖에 없었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환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요. 주님의 놀라운 용서를 체험한 후에 머리가 땅으로, 그리고 다리가 하늘을 향하는 자세로, 즉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교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환난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주님과 같은 자세로 똑바로 십자가를 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안드레라는 제자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에데사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파티아와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곳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을 경록해 하여서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요, 환난이에요. 처음에는 사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순관 희생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이후에 네로의 핍박 시기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외 다른 제자들 역시 이런 고통과 환난을 겪다가 죽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참혹한 이야기 아닙니까? 불행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죽음이란 것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코 행복하다, 결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의연하게 죽어갔던 것을 말이에요. 가장 처참한 순간에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가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을 말이에요. 다시 3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그 절망의 순간 제자들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계셔요. 죽음이 엄습해오고 또 그 죽음이 절망을 안겨다주는 그때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공포의 순간에 신자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비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2절이에요. 32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떨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평안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 날이 지나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결코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신자의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님은 밝히시며 고통의 상황,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도 평안하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러한 신지식을 갖게 되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평안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얻는 평화였죠. 평안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샬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인사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평안은, 즉 샬롬은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사라졌기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쓰는 평안의 개념과 이 땅의 신자가 사용하게 되는 평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평안, 샬롬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흔히 평안이란 단어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사용하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걱정거리가 없을 때 우리는 평안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보장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아, 저 사람은 참으로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란 개념은 달라요.
환난 때 평안의 이유를 설명하며 보다 더 정확한 평안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기에, 명예를 얻었기에, 많은 재물이 생겼다고 평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평안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관계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의 변화를 평안이라 이야기해요. 정서적인 변화를 평안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유일한 위로가 엄마이듯이 유일한 만족이 엄마의 얼굴에 있고 이 아이가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할 때 경험하게 되는 아이의 웃음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얘기했죠. 피난의 행렬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볼 때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그 옆에서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평안의 비밀인 거예요.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죠. 여전히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죠. 산적한 아픔들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만들죠. 때로 절망이 우리의 인생을 삼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정서를 누리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 제목은 신자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죠. 저주라 여겨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묘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반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안이라는 하늘의 정서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평안이라는 정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즉 키라극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웃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평안의 힘이죠. 그렇게 오늘 보았듯이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내몰렸다 할지라도 그 순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건 역시 녹록지 않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만사형통은 결코 기독교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단이요 사술이며 거짓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잠깐이라도 보게 되면 때로 신자가 고난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수히 많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아니 오히려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감추지 않는 것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신자의 의연함이에요. 하나님은 신자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안락한 환경 속에 두신다고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곳은 하늘나라이죠. 그렇게 신자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에게도 캄캄한 어둠의 때,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환란이라는 거대한 재앙 속에 신자가 놓이게 될 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 더욱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안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성경은 이 땅의 악한 영, 사단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아직 사단의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 신자에게 불행을 주기도 하고, 때로 고난을 주기도 하고, 환난 가운데 놓이게 하여서 좌절케 하려고 하는 사단의 시도가 엄연한 현실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신자는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유혹의 장소요, 또한 핍박을 안겨다 주는 불편한 관계이며 환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죠.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환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면 할수록 어쩌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환란이 신자에게 절망이 될 수 없음 또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을 주님께서 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니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그 절망의 자리를 털어내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이 땅의 신자들에게 담대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 패배의 자리에 서일 수도 있지만 결코 낙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이미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 선언하고 계시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 같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이 놀라운 기쁨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밤에 이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의 길로 가려 하면 할수록 어쩌면 고난은 우리의 이웃이 되기 십상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고난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인생의 많은 부분이 눈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 또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한 이 세상을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웃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이미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것이 신자가 누리게 되는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지요.
또한 우리의 실패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절망을 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사그러져가는 촛불처럼 연약함 속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신자는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사랑에 목이 메어 감사의 말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신비인 거예요.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 그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신자가 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평안의 실체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말에 실타래라는 것이 있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겨울 무렵이 되면 이제 실뜨기를 통해서 이제 조끼를 이렇게 짜주시고 장갑도 짜주시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공처럼 이렇게 실을 이렇게 둥글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실타래 아닙니까? 실타래는 실을 쉽게 풀어 쓸 수 있도록 한 대 뭉치거나 감아놓은 것을 의미하죠. 뜨개질을 할 때 이 실타래의 실을 풀어가며 옷이나 장갑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실타래의 실이 꼬일 수 있다는 거, 엉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내 모든 과정은 중단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순항하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모든 것이 중단되어서 힘들듯이 말이에요. 이 실타래의 꼬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작업이 진전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꼬인 실을 풀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꼬인 실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삶이 도약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꼬인 실을 풀기 위해 우리는 또 한 가지 단어를 알 필요가 있죠. 그것은 바로 실말이라는 단어예요. 감겨 있거나 헝클어진 실의 첫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 번의 환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죠. 엉켜버린 인생으로 고생하고 낙담하며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 엉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꼬여 있다면 그것을 풀어낼 실마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절망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컨트롤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특별히 신자의 환난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어요. 영어의 표현 중에 out of contro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통제 불능이라는 단어죠. 그만큼 이 컨트롤 한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금 이 땅의 정부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홍수를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환난이 밀려오게 되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는,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누가 계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컨트롤하고 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란을 컨트롤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컨트롤이란 단어를. 하나님께는 한계와 제한이 없으시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위대한 사건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마리는 신자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코로 호흡하는 순간만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자는 악인의 형통함도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신자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이 세상에서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설사 이 세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이 해결됨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신자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신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만나게 되는 바로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환난이 밀려오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실마리가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영원이란 시간은 신자의 것이다. 이 실마리는 우리가 환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 속에서 때로 우리는 울었고 그러한 속에서 때로 우리는 비통에 잠겼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큰 장애물들로 인하여서 울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앉아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행복을 경험하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보여 세상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소리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은 평안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승리. 결국이란 단어는 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역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난 가운데서 신자는 웃게 될 것입니다. 결국 절망 가운데서 신자만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신자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이름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소망을 얻고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